명절에 전부치고 너무 속이 느글거릴 때 매콤한 등갈비로 느끼한 속을 한번 잡아보세요. 여기 있는 막을 제거해줘야 질기지가 않아요. 이런 행주나 아니면 신타올을 이용해서 잡으면 더 잘 잡힙니다. 간단하게 제거받았죠? 그리고 이 대를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줄게요. 간단하게 분리가 됐죠? 양쪽에 다 붙어있어야 이 고기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찬물에 계속 핏물을 빼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찬물에 재워놓고 약간 20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이거를 찬물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핏물이 탁하게 빨갛게 나왔죠? 핏물이 다 빠졌어요. 먹기 좋게 뼈대가 더 얇은 쪽이 있어요. 찜류에 들어가는 감자와 당근은 잘랐을 때 이 모서리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 끝부분이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깎여져서 국물 속에 들어가면 국물이 굉장히 텁텁해지거든요. 당근도 너무 알맞게 잘 익었어요. 저는 예쁘게 담으려고 이렇게 담았는데 국물 해서 나중에 밥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역시 고기는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. 전 칭따오 노날콜 맥주. 노날콜 맥주인데 미성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진짜 맛이 비슷해요. 다른 것보다 특히 칭따오 노날콜 맥주가 일본 맥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다음은 집에 온 조카들도 먹을 수 있는 순한 간장 맛을 만들어 볼게요.
저희 조카들은 아직 어려서 엄청 매운 거는 먹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짭조름하지만 맵지 않은 등갈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아 근데 밥이 필요하겠어. 여러분도 등갈비 맛있게 드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.